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스전 가볼게요. 강철의 포식자 난이도는 보통으로요. 조금 늦었는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덱은 쉐인, 지크, 소이를 넣었습니다. 소이, 그리고 아수라, 레이첼로 구성을 해봤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심 리첼 지금 4성입니다. 아직 4성이죠. 자, 상대 보스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하니까 좀 긴장 좀 하고, 자, 일단 불세를 넣고 가봅시다. 자, 맹독부터. 항상 독이 걸리죠. 독 데미지가 생각보다 엄청나지. 자, 야권 걸고요. 도발 걸고. 자, 그리고 숨통 조르기. 숨통 조르기 두 번 맞으면 이제 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한 번만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보스전은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항상 잘 못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보식하기. 일단 저는 쉐인 스킬 먼저 씁니다. 원래 부셔버려 먼저 써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쉐인 스킬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크의 스킬 평타를 믿습니다. 저는 추뎀은 안 뜨네요. 망. 이게 한 번 두 번 추뎀 뜨는 게 진짜로 큽니다. 정말 정말 커요. 상당히 셉니다. 치뎀 상당히 일단 세네. 얘가 자, 쉐인 스킬 먼저 쓰시고요. 그래서 추대 한번 떠줘야 돼요. 쉐인딜이 공격력이 뭐 상당하기 때문에 추대는 계속해서 떠줘야 됩니다. 자, 광기 마검 빠르게 좀 변신을 하고 싶은데. 자, 변신이 가능할지. 변신 그냥 할게요. 변신 그냥 하는 게 나은 좋을 것 같다. 슈댐 뜬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거 스킬 쓰고 갔어야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상황 판단 굉장히 안 좋았지. 상대가 스킬을 썼네. 괜찮아요. 턴은 그닥 의미는 없었고, 방금은 스킬, 와, 데미지, 독 데미지 이렇게 셉니까? 와, 독 데미지 거의 미쳤는데, 지금? 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킬 연속 3번 쓸 수 있으니까 힐을 하는 게 지금 맞았고요, 타이밍은. 와, 독 데미지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 상당히 어렵네요. 자, 목표는 또 우리 또 맥포에다가 1%인데요. 가능할지. 450만 점이 다 맥포죠. 1%는 한 1000만 점 가까이 가야 되나? 뭐 그렇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지크가 아직 부셔버려. 아직 안 끝내. 안 끝났지. 자, 부셔버려 한 번 더 쓰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지크는 문빵이 좋아서 조금 맞아도 됩니다. 쓸 거 없을 때는 지크 스킬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소위 스킬을 생각보다 조금 빨리 쓸게요. 좀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생각이 느낌이 들면은 바로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무시를 못한다니까요. 느낌은 진짜 무시를 못해. 와, 진짜 셉니다. 장난 아니네. 자, 요거 쓰고 가도 되겠지? 아직 쓸려면 아직 좀 멀었을 겁니다. 오, 레이첼 숨통 아직 멀었죠? 봉인 해제 쓰고요. 자, 지금 힐 쓰면 안 되겠네요. 힐 쓰면 망하겠네. 스킬 하나 씁시다. 불쇠도 타이밍이 한번 됐고요. 레이첼은 한번 죽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가 없네. 어차피 부활이 있으니까. 레이첼은 뭐 부활하고 난 뒤에도 상태 이상 면역도 있으니까 어그로 지금 계속 끄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수라가 맞는 것보단 좋으니까. 이렇게 써줬고, 일단 420만 점 맥포인트는 거의 한 것 같습니다. 힐 가능할지.
힐 한번 할게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아, 힐 하면 턴이 한번 갈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죽는 것보다 좋으니까. 또 소위 죽으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쌓아놓는 게 다 물거품인데요. 그치. 보스 피증 날이 진짜 빡세긴 하네요, 확실히. 일단 맥포는 달성합니다, 5분. 이대로만 가면 일단 천만점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안 죽는다는 가정하에, 죽어버리면은 이게 또 난감해집니다. 자, 1턴이 가겠네요. 진짜 세네. 장난 아니네요. 자, 소위 죽으면 안 돼요. 힐 먼저 할게요. 힐하고, 어차피 1턴이니까 아직은. 하고 조금 더 버텨보자. 묘차하면 소위 각성기 킬 겁니다. 지금 1턴이 또 갔네. 자, 턴이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잘 보고 죽으려고 하면은 각성기 킵시다. 7분쯤에 킴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은. 고식하기. 너무 세다. 쎄쎄, 진짜 세다. 아파. 붙여버려 쓰고.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쉐인스키 쓰고, 지크 스킬까지 쓰고, 이제 소위 각성기를 키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쿨중 쓰고 또 이거 해버리면은, 쿨중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배짱 한번 부려봅니다. 남자는 배짱 아닙니까? 천만점 가야지. 자, 좋습니다. 날개바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나름 만족합니다. 자, 고식하기. 이게 무효화가 있기 때문에 좀 막아줘요. 자, 소위 스킬 위주로만 가볼게요. 소위 스킬 위주로만. 완벽하고. 공유제 쓰고. 지크는 뭐 계속 불피네. 750만점. 800만점으로 올라갑니다. 쭉쭉 가자. 힐하고요. 여유 있을 때, 또 한번 써주는 거지. 다행히 상대가 스킬을 바로 써서 턴은 안 가갈 것 같아요. 힐타임 잘못 잡으면은 턴이 가버리기 때문에, 평타를 쳐버리기 때문에 좀 안 좋은데, 한번 칠 때마다 약 600만 정도, 아 60만 60만 70만 정도 평타까지. 어허, 아픕니다. 자, 부셔버려. 거의 다 이 시간에 거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포스가 하도 세서. 자, 어그로가 레이첼이었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소위에요. 자, 930만점. 힐 한번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체인 스킬만 쓸게요, 이제. 어차피 10분 되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우, 2000. 장난 없네요. 자, 흑이 또잉. 어우, 까비. 천만점이 아직 안됐습니다. 소인은 이제 죽어도 돼요. 이제 할 일 다 했어, 사실상. 있으면 딜은 더 들어가겠네요. 속공 나가면 게이드. 반경 맞고 속공 깔끔하게 가자. 그렇지. 자, 보식하기. 어우, 진짜 세네요. 자, 아수라 죽었는데 소인은 아직 안 죽었고요. 자, 이러면 흑이 야행 데미지가 그대로죠? 좋아요. 아수라도 진짜 잘 버텨줬고, 애들 다 잘 버텨줬네. 9분 30초. 와,
데미지 진짜 미쳤습니다. 천만 점, 천만 점 조금 넘었네. 천만 오십만, 천만 오십만, 천 오십만이지. 자, 레이첼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보식하기로 마무리가 안 되네. 아, 역시 이게 패시 좀만 더 좋았으면은 점수 더 잘 나올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래서 천만 점, 천 오십만 점으로 네 마무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